저희 목표가 원래 홈에서 1, 2차전 모두 잡고 이제 잠실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평소 이제 정규 시즌보다 좀 더 집중력을 발휘했던 게 오늘 경기 잘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초반엔 경기가 좀 안 풀리시는 것 같았어요. 좀 근데 금방 극복을 해내셨는데 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어떤 좀 변화 포인트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. 1회 시작할 때 이제 구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은 너무나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힘으로만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2회부터는 제가 원래 잘했던 좀 정교함을 더 우선시하고 싶었는데 좀 그런 피칭 디자인을 2회부터 바꿔 나갔던 게 제가 긴 이닝 최소 실점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7회 마지막 좀 부분에 위기를 맞았는데 감독님 올라오셨잖아요. 근데 좀 끝까지 하고 싶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어떤 얘기 나눴는지 궁금하더라고요. 감독님께서 자신 있냐고 몸은 괜찮냐고 물어봐 주셨고 저도 너무 자신은 있었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제가 끝까지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민호 형도 괜찮은 것 같다고 그렇게 좀 얘기가 돼서 제가 신민재 선수까지는 맡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말루라는 위기를 자초하고 내려와서 좀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뒤에 윤수 형이 그 위기를 너무 잘 막아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김윤 선수랑 뭐 꼭 끌어안으면서 엄청 좋아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던데 혹시 윤수 선배한테 뭐라고 좀 얘기를 했나요?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했어요.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었고 이제 흐름이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윤수 형이 그걸 너무 잘 끊어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마운드 내려오면서 팬들 성원도 그렇고 아까 MVP 받을 때도 성원이 엄청나던데 이런 팬들의 사랑 정말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어떠십니까?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오늘 일어나서 좀 너무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됐는데 정말 친구랑 연락하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던질 수 있는 게 정말 영광이고 축복받은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또 야구장에 나왔는데 만원 관중의 팬분들의 함성이 너무 커가지고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좀 바꾸고 경기를 했던 게 네, 오늘 좀 잘 던질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. 혹시 지금 약간 목이 쉰 상태인가요? 아니요, 목이 쉬진 않았어요. 응원하다가 혹시 목이 좀 쉰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1차전에 너무 소리를 많이 질러서 네, 조금 목이 좀 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아쉬운 마음뿐인 것 같아요.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코너 선수도 빠져있고 정현이 형, 지광이 형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래 자욱이 형이 웬만하면 경기에 빠지지 않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빠지는 걸 보고 저 스스로는 솔직히 책임감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오늘 경기 꼭 자욱이 형을 위해서라도 이 경기를 꼭 이겨주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아까 제가 등판을 끝나고 자욱이 형이랑 마주쳤을 때 자욱이 형이 이번 시리즈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뭐 저희 선수들 다 의기투합해서 이번 시리즈는 꼭 이제 코리안 시리즈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빨리 회복해서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다시 같이 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나눴습니다. 뭐 코리안 시리즈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왔으면 좋겠고 저희 목표가 다 우승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힘 모아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경기장 찾아와주신 팬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집에서 TV로 응원해주신 삼성 라이온즈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응원 받은 만큼 제가 마지막에는 제일 위에서 끝낼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들 모두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뭐 이겨서 좋긴 한데 아직 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중간에 자욱이가 또 다쳐가지고 뭐 여러모로 마냥 좋은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. 비결이라기보다 그냥 평소보다 좀 더 집중력이 높았었던 것 같고 그 다음 뭐 경기 전에 브리핑할 때 타격 코치님이랑 전력 분석팀에서 좋은 그런 어떤 정보들을 많이 주셨었는데 그걸 좀 참고하고 생각했던 대로 코스에 공이 와서 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많은 별명을 갖고 계시던데 오늘 경기 이후에 홈런곤이라는 별명이 또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. 혹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별명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아, 뭐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딱히 뭐 하나 생각나는 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이제 삼성 왕조에 어떻게 보면 막내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그때 정말 우승을 밥 먹듯이 할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좀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. 사실 그때 저는 뭐 주전으로 뛴 것도 아니었고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막내였어서 그냥 형들 뒤에 쫄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제가 팀 내에서 어떤 나이로나 뭐 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때보다 책임감이 생긴다?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
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네. 앞으로의 포스트 시즌에서 네. 그 김원곤 선수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면 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. 네. 뭐 딱히 그런 건 지금 생각할 사실 여유가 없는 것 같고 뭐 민호 형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 시리즈 이런 가고 싶다라는 그런 뭐라 그래야 돼 열망이라 해야 되나 예,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서로 어떤 말을 안 해도 아마 예, 지금 똘똘 뭉쳐서 그런 목표를 향해 조금씩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예, 어린 선수들이 예. 아까 첫 홈런 쳤을 때 예. 진짜 좋아하더라고요. 다 같이 막 하고 막 난리가 났던데 예. 어떤 얘기를 했길래 그렇게 선수들이 좋아하는지 그것보다 그냥 저도 좀 느끼는 게 많은 올해 한 해였고 사실 나는 과연 누가 잘했을 때 저렇게까지 좋아해 준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정말 동료들이 많이 좋아해 주더라고요. 그래서 좀 더 저보다 뭐 다른 사람이 할 때 더 집중해서 응원해 주고 예, 그런 마음들이 뭐 올해 좀 좋은 분위기의 그런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뭐 할 말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지금 함께 하는 이 순간이 되게 뭔가 좀 행복하다 그래야 되나? 예, 아직 뭐 경기 많이 남았고 뭐 끝까지 긴장감 늦추지 않고 예, 같이 똘똘 뭉쳐서 예, 남은 경기 치렀으면 좋겠습니다. 가족분들이나 마지막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? 사실 그 경기장 청백전 할 때 정현이 형이 이제 제가 친 타구에 맞아서 좀 다쳤었는데 그때 좀 마음이 사실 좀 안 좋았습니다. 어쨌든 뭐 정현이 형 그렇고 지광이도 아파서 지금 함께 못하는 코너도 그렇고 뭐 여러 선수들이 생각나는데 그 선수들 목까지 전부 해가지고 잘 할 거고 뭐 가족들한테는 좀 더 끝나고 예, 감사 인사를 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항상 감사드립니다. 예.